안녕하세요. 6월 2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지방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재임하다가 사망하였기에 그에 따른 별다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임한 후 불과 3일 만에 총독의 관저가 있던 가이사랴를 떠나서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유대민족 내에 고조되어 있던 감정들 그리고 소란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가 올라갔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베스도 총독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바로 유대 지도자급 인사들과 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청원을 듣게 되죠. 그들의 청원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년 전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배경에는 사람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감쪽같이 암살하려는 저들의 암살 계획이 배후에 존재했던 거죠. 사실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2년 전에도 바울의 암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칼날을 쥐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설령 바울의 암살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최대한 바울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배경에서 베스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래? 그러자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바울 역시 자신이 만약 예루살렘으로 이송이 된다면 유대인들의 매우 집요하고 위험한 그러한 일들이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어쩌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서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백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방관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주 난해한 법정 소송이 발생할 경우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 앞에서의 항소를 제시받은 지방관리는 그 항소자, 예를 들면 이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을 황제 앞까지 무사히 매우 건강하게 호송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던 거죠. 어쨌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에게 항소를 함으로써 유대인들 지도자의 그러한 살해 음모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베스도는 동석한 배심원들과 상의 끝에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갈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렇게 자신이 소망하던 로마 선교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바울은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망했던 것이 바로 로마 선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도 저러한 상황,
바울과 같은 상황,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꿈 혹은 비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뭔가 거대하지 않아도 내가 낙심될 때마다 나의 다리에 힘을 주는, 힘을 주게 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이 나에겐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 결국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가, 제 자신을 스스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나는 말을 좀 못해, 나는 조금 뭐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라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스스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 역시도 특별히 말을 잘하거나 뛰어난 웅변가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죠.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탁월한 지혜나 웅변술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몹시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되는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오늘 바울이 몰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낙심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결국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결국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오늘 바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여정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그 넘어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소중한 꿈을 품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꿈을 품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탁월한 말이 아니어도, 탁월한 내가 웅변가가 아니어도, 내가 탁월한 지혜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작은 행동으로, 또 나의 작은 말로, 나의 어줍잖은 언어로 분명히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의 사랑이, 또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주님의 사랑이, 또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 이상으로 또 액션까지 취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